오늘 말씀 로마서 8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 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가, 영을 따라 행하는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은 모든 말씀에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말씀의 핵심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이 다 그 성경 전체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신을 정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비유로 가르쳐 준 것이 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 그래서 싸서가 아니라 도무지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갖다가 주어도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는 선물이라 하는 거예요. 선물 그냥 주신 거예요. 말씀을 율법적으로 많이 받아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뭐 이래야 되지 않나? 저래야 되지 않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는 않을까? 이래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주일 성수를 했고 기도를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기도를 했고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저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2절에 나와요.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이 어떻다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밖에 없어요. 하늘의 하나님에게 밖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행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하시더라?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즉 말씀 위에 운행하시더라. 물이 말씀을 의미한다는 건 다 아시죠? 똑같이 마귀도 그들이 하는 말 위에 임합니다. 내가 입에 말을 할 때
어떤 믿음의 말을 하십니까? 믿음의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믿음의 말이 아닌 세상 말이나 육체의 말을 한다면 마귀의 영이 함께해요. 그 말에는 항상 영이 함께합니다. 주님의 말씀도 항상 성령님이 함께하고 세상 말도 항상 악한 영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어진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걸 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단 한 분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길이 되어주셨는데 7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말하는 이유를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두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두 나라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리브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아내죠. 백성들이 다 아내죠. 누구의 아내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의 아내 안에 두 아들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두 아들이 있고 이 세상에 두 아들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어요. 육적인 에서와 야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서에서 그 미래에 대한 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지금 현재에 있는 그거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항상 하나님의 눈의 시각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미래에 그가 어떤 자인지를 알면서도 에서를 장자의 명분을 주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로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나타나지고 있죠. 이스라엘은 장자였어요. 하나님의 장자.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같은 사람. 말하자면 장자의 명분이 없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이을 자격이 없는 사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재를 볼 때는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자예요. 장자 명분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가 축복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축복받은 자예요.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저기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내어던지시고 내어버리신 이유는 뭐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죄가 없는 것을 거룩이라 하다.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예요.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이 땅의 단어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단어예요.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외에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거룩함을 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지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야지만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그 거룩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을 가진 자니까 의가 나타나야죠. 의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그 거룩함이 의이기 때문에 그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의로운 자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말씀이 내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말씀 따로 삶 따르기 때문인가요? 왜 말씀과 삶이 따로였을까요? 말씀은 말씀으로 듣고 지나갔는데 나는 내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죽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해요. 무엇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한 게 뭐야? 육에 대해서. 왜 육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고 말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의 법을 따르는 것도 사망이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그들은 육신의 법을 따랐어요. 그 육신의 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죄의 값을 요구해요. 너는 율법 앞에서 죄인이냐? 그래서 너는 사망이다. 사망이 따라와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저주 가운데 놓여있고 사망 아래 놓여있는 자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정욕, 이걸 생각하면 사망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육신으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생각은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서가 육신의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육신의 생각을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어요.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기근이 왔다고 해서 그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갈대아와 우르나 애굽이나 똑같은 곳이에요. 즉 이방인들이 있는 곳, 사망이 있는 곳, 우상이 있는 곳,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갔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왔는데 기근이 왔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죠. 오늘 믿는 사람들이 이거는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면서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이 있다고 지명한 곳은 가나안 땅이지 다른 곳은 아니에요. 창세기 26장에 무엇이 나와요? 똑같은 상황을 이삭이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려가지 마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가 내려가지 않았어요. 딱 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기근이 있으니까 내려갔어요.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니까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의 사람이 올라오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꾸 나가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거기서 빼앗기는 거예요. 뭘 빼앗겨? 예수님을 빼앗기는 거예요. 세라를 빼앗겼었잖아요. 세라를 빼앗기면 누굴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앗기는 거예요. 세라를 빼앗기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기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그가 그 땅에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분명히 기근은 기근인데 그때의 기근은 아브라함 때 기근보다 훨씬 더 심한 기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지 말라 한 대로 이삭이 순종을 하니까 그가 100배의 축복을 얻었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뭐냐? 그러니까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나 이제 죄사함을 받고 나는 정죄함이 없어 너무너무 신나고 룰루랄라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기근이 있든 환란이 있든 고통이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말씀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주님 앞에 씨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 없이 살 수 없어요. 근데 그분만 있으면 다 돼요. 여러분 이 믿음 갖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그분만 있으면 나는 다 됩니다. 근데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잘 됐다고 해도 잘 된 게 아닙니다. 예수 없이는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뭘 따라요? 영을 따라요. 영을 따른다는 의미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 두 마음이 싸운다 했을 때 그는 거기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가 답을 몰라서 그 탄식을 한 거예요? 아니죠. 답을 알아요. 끊임없는 환란 속에 핍박 속에 그는 죽음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공고한 자인지를 탄식하는 이유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린 단 한순간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살 수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데니까 이것만 좋아서 어떻게든지 성령 받아서 또 은사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에 대해서만 많이 말을 하고 은사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했던 일들은 제가 은사가 충만하다는 교회에서 영으로 충만하다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뭘 봤냐 하면 성령 충만하다가 은사 충만하다는 사람들의 그 교만과 인격이 어떠한 거를 보았어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건 말씀 앞에서 사람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돼야 되는 거고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변화돼야 돼. 왜?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 말씀을 받았으면서 말씀을 깨닫으면서 안 변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받은 건 누구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조명을 해주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믿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내가 따르며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따르다 보니까 내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사람이 변화된 거거든요. 생각이 변화되고 보는 시각이 변화되고 입에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화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어떤 관계로 변하겠어요? 사랑의 관계로 변해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을 들을 때 당신 때문에, 거기 당신 때문이라 그러죠. 감사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은, 복음을 주신 것은 바로 이걸 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왜 주셨어요? 나만 거룩하고 나만 구원받으려고 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은혜가 값없이 준 그 선물이 전파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판단하고 육신의 길을 가고 육신의 정욕대로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장로님이 저 장로 때문에 나 예수 안 믿겠어. 아이고 저 권사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 난 저 권사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못 나오겠어. 왜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냐는 거예요.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집사야, 나 목사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할 만큼 의로운 자냐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거룩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정말 신실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냐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느냐 아니면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느냐라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령 받았어요. 나 방언해요. 그러니까 제가 방언 필요 없다 이거죠. 방언 많이 해서 좋을 거 없다는 말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방언 너무 필요해요. 방언 중요해요. 방언이 위력이 있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때는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만 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선교 가서 저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었어도 은사 사역을 안 했어요. 기도 사역 안 했어요.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말씀을 집어넣어서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가르치는 데 전념을 했고 그곳의 사람들이 그런 걸 별로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역을 안 했어요. 그런데 말씀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이 그 순간에는 역사를 해요. 역사를 해서 이 사람이 말씀을 받으면 2, 3일 안에 얼굴이 환하게 변하고요. 심령이 천국이 되어져서 기쁨이 넘쳐서 집회가 끝날 때 되면 다 정말 할렐루야 천국이에요. 근데 돌아가서 그 말씀을 얼마만큼 기억하냐. 여러분 말씀 이렇게 여기서 듣고 은혜 받아서 아멘 해놓고 돌아가서 며칠만 있으면 다 잊어버리죠. 근데요 성령이 이 말씀을 내 안에 정말 새겨버리잖아요. 전 그거 경험했어요. 말씀이 1년도 살아서 운행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건 말씀이 뭐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인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건 성령 사역을
함께 해야 되겠다.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이 들은 말씀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전쟁을 하고 싸우고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어떻게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그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 전하는 자의 울타리 안에서 있을 때는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떠나버리면 세상에 악한 영들이 더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 빼앗기더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기억에만 좀 남아있는 거. 그걸 봤어요. 다가오는 이 시대에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거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가시면 안 돼요.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어린아이 신앙이 되시면 안 돼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제는 정욕의 사람은 버리세요. 육체의 사람의 생각도 버리세요. 성령님이 내게 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 여기 분명히 말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육신의 생각을 절대 따르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육체 생각만 해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타협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이렇잖아요. 이 상황이 이렇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이 말이죠.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단 하나라도 나를 지배하게끔 용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주신 생각만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되고 오직 성령님이 주신 마음만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거짓의 영이 속여요. 속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속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두 신이 있어요. 두 신이. 그래서 이거를 분별할 수 있으려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경험 없이는 이거 안 생겨요. 영분별 주시 없어서 영분별 주시 없어서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눈이 착 떨려가지고 그냥 다 알아버려. 아니에요. 경험에서 분별이 되어져요. 제가 이거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래서 알게 되는구나. 성령 충만하다는 교회, 영적으로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 목사님 등 은사가 충만하다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15년을 있었어요. 주님이 저를 거기 들여보내실 때 뭐라 그랬냐면 여기는 너의 영적 훈련장이다 그랬어요. 영적 훈련장이라는 얘기가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영적으로 은사가 충만해지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여기서 뭔가가 굉장한 걸 내가 얻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는 깨지는 일만 그냥 부지기수더라고요. 공격받고 씹히고 핥혀지고 물어뜯기고 짓밟히고 그러면서 알았어요. 겉으로 예수 예수 해도 성령님이 그 임재 속에서 교통해서 방언으로 서로 교제한다고. 저거 다 거짓이구나. 기도하니까 막 퍽퍽 쓰러져가지고 막 손을 들고 막 이러고. 아니 어젯밤에 그 난리를 치고 그 다음날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어젯밤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으로 서로 교통한다 그러고 환상을 봤대느니 뭐했대느니 다 했는데 왜 사람이 안 변할까? 제가 정말 의아했어요. 그 울타리에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꾸셔야 돼요. 나를 죽이는 이 십자가를 가는 이 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그분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자로 육신의 생각은 잘라버리고 육신을 따르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결단코 따르지 아니하리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걸 싸워서 이기고 이걸 따르지 않을 때에 변화가 되어지면서 분별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정말 이
이상하다. 왜 그렇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됐는데 하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그 교회 십자가 복음을 말했거든요. 아무리 들어도 자기 삶의 이것이 자기 것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구나. 아무리 능력 있고 은사 있는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거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운 건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진심의 기도도 안 되고 다른 영혼을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지가 않아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막혀버려가지고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상달이 안 되면 내가 그 사람의 영혼에 악한 거를 건져내고 그걸 쫓아내주는 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은사 사역하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은사 사용을 아예 할 생각조차를 안 했어요. 말씀만 있으면 되지 했는데 주님이 아니라는 걸 이제 가르쳐 준 거죠. 5년 선교를 하고 나서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구나. 저들에게도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렇다면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되겠구나. 아멘, 아멘. 그 기름붐을 나눠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매일 나는 죽어야지만 된다.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성령님이 임해야지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말씀을 내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게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의 기름붐이 들어와야 그걸 이겨요. 그게 분별이 되어지니까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걸 내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 안에서도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는 그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안에 있는 거나 내 안에 있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내가 회복이 되어지면 가정에서 부부 간에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나는 충만해 충만해요.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라. 해요. 뭐 은사나 짠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진짜 방언인가 거짓 방언인가 걱정하지 마시고 내 안에 사랑이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걸 살펴보시면 돼요.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반드시 사랑으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육의 사람은 죽어지고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3절로부터 1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3절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라고 말하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만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육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야 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육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으로 내가 할 때 그 발걸음이 온전한 발걸음으로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보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들에겐 그것이 어리석게 보여져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하지 않아요. 분별 못해요. 하지만 신령한 사람은 어떻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판단해요. 정죄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다 분별하고 다 알아요. 어떤 영이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도 제일 많이 역사하는 게 거짓말의 영과 이간의 영, 음란의 영 엄청 많이 역사해요. 거짓말의 영이 종교의 영을 불러와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이 교회에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세벨의 영 안에 이 속성이 다 있어요. 거짓말, 종교의 영, 다른 말로는 율법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종교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음란의 영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세벨의 영이 더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컨트롤하려는 권위의식을 가져요. 위에 군림하려고 해요. 교회 안에 이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죠.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권위의식을 가지고 컨트롤하려고 들면 이세벨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걸 하면서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속아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세운 이유는 영혼들을 돌아보기 위해서요.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영혼들 하나하나를 주님 무엇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내게 물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성도들 많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못해요. 다 물어보고 그거 기도하려니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가 이전에는 목회를 안 했었다. 와서 말씀만 전해주고 가고 유튜브로 전해주고 했잖아요. 이제는 목회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목회자로서 영혼 하나하나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내게 묻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막연히 기도하면서 지나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도 말고 구체적으로 내게 묻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라 그러세요. 아멘.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기도가 생각도 안 했던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성령이 우리의 깊은 것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니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모여서 하지만 여러분이 흩어져서 각각 있는 처소로 가도 같이 하나로 있는 거. 제가 미국을 갑니다. 여러분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오면 미국에 있는 분들 같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멀리서 예배를 드리셔도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서 함께하는 자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 인도함을 받으면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그 감동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맞아요. 나도 그 감동 받았어요. 여기서 하는 사람이 저기서 한 사람이 회의를 할 때 동의합니다. 제창입니다 하잖아요. 성령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세요. 나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나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 합시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도 좋아요 하면서 다 따라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교회가 됐다면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육을 따라서 살면 안 돼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자인 거예요. 절대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단호하게 내쳐야 돼요. 사람들이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아직도 자기가 말한 말에 얽매여 있고 자기 생각에 얽매여 있고 자기 습성에 얽매여 있고 묶여 있어요. 이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아직 있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고 잘라내고 다 털어버려야 돼요. 내 안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뭔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틀이 있어요. 그거 회개하고 털어내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으로 내가 살고 성령님 안에서 내가 자유하고 성령님으로 내가 가르침을 받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영이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매일 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살아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가 하는 말, 생명이 있는 자가 하는 행동, 생명만이 나타나는 행동, 말 해야 되는 거예요.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모든 것의 시작이 예수님이고 마침이 예수님이고 지금부터 모든 순간을 마치는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려니까 나에게 무엇인가 얽혀있고 묶여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내가 모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어야 돼요, 주님한테. 그리고 생각에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1, 2, 3 했다면 다 버리세요. 회개하시고 잘라내세요. 네. 나는 1 이런 사람이야, 2 이런 사람이야, 3 이런 사람이야 할 때 나는 아니야. 아, 나는 네.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야. 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사는 자야. 다 벗어버리세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메인 사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리겠죠. 감격이 내 안에 늘 있어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이전에 이랬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 내가 전에 이런 거에 고통을 받는데 내가 지금 이런 자유함을 얻어서, 그 자유함을 얻은 기쁨을 늘 간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기도를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고 주님 도움 없이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분을 찾고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셔야 알고, 믿게 해주셔야 믿고, 회개케 해주셔야 회개하고, 눈을 열어주셔야 보고, 듣게 해주셔야 듣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셔야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씀이 실감이 나시나요? 완전히 새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사람, 오직 예수님만이 내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죽어도 삽니다. 이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결단하며 주여 이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